여러분, 지하철에 광고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아이디어인데요.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 광고 끊고. 성형 광고 같은 상업 광고 때문에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광고 대신 예술 작품으로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우이신설선에는 광고가 없어졌대요. 35억의 이익을 포기하고서 말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말대로 지하철에서 눈 찌푸려지는 광고 많습니다. 그런데 광고 없앤다고 끝은 아니죠. 서울시 지하철이 계속 적자라서 내년에 서울시랑 서울교통공사랑 요금 200원 올릴까 말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문제되니까 없애자보다는 지하철 광고 심의 기준을 다듬어서 시민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광고는 안 거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아기 거북이를 열쇠고리로 팝니다. 이거 싫어야 싶은데 실제 중국에서 단돈 3,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 다 들어가야 하니까 전부 아기들 뿐이고 먹이도 산소도 들어갈 틈이 없는 데다가 그나마 있는 물도 형광색소로 염색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일주일이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얼마 전 한 러시아 여성은 살아있는 개미를 넣은 네일아트를 공개했는데요. 논란이 되니까 죽이진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생명을 액세서리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요. 보는 것도 이렇게 괴로운데 갇힌 동물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저 이거 촬영하고 퇴근할 건데 끝나고 나서 맥주 한 잔 딱 하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맥주, 이 사람들도 마셨답니다. 인류가 무려 13,000년 전 빗살무늬 토기 만들던 시절부터 맥주를 마셨다는 흔적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됐거든요. 지금까지는 인간이 빵을 먹으려고 농경 문화를 시작했다, 이게 정설이었는데 맥주 마시려고 시작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빵이 먼저냐 맥주가 먼저냐 하는 걸 가지고 엄청 치열하게 싸운답니다. 뭐가 더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맨날 소리 땡기는 건 아무래도 조상들 탓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한잔 합시다. 이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이 있긴 한 걸까? 이거 저만 하는 생각 아니죠? 근데 요즘 온 나라가 부동산 가지고 난리입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회심의 정책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집 있으면 세금 더 내라, 그리고 대출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건데 딱딱기에는 오잉하지만 저 같은 무주택자들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 세금 때리는 대상은 집 있고 돈 많은 다주택자들이라서 극히 일부고요. 이미 집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출 규제 걸고 혜택 줄여서 과도한 투기를 막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은 좀 기다렸다가 21일에 나올 정책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월급만으로는 집 못 사니까 대출이 얼마나 가능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뭔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데 결국 집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밖에 없네요. 이렇게 지켜만 보다가 평생 집 못 사는 거 아니겠죠?